그림만 봤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그림책을 보더니 갑자기 울면서 쓰러졌어요. 라는 독자평을 가진 무시무시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1969년 출판 일주일 만에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진 이 책은요, 일명 트라우마 그림책으로 알려진 일본의 동화책입니다. 거미 나리와 개구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평범한 동화책일 뿐이지만 문제는 이 책의 내용과 작화가 동화책으로 보기엔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동화책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화해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사냥꾼 거미에게 잡아먹힌 개구리가 거미의 심장을 씹어먹는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내를 때리라고 강요한다든지 하는 잔인한 묘사가 계속되는데요. 그림이 좀 그로테스크하네요. 당시 이 책을 읽던 어린이가 너무나 무서워서 경련과 구토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발매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판매가 강제 중단됐고요. 재고는 전부 회수되기 이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마스타니 미오코 작가가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국제 안데르센 상까지 수상한 일본의 국민 동화 작가라는 것이죠. 야, 아니 그 정도로 하면은 명성도 있고 유명한데 굳이 왜 저런 거 썼죠? 사실요, 이 작품은 아프리카 민속 문화를 취재하던 마스타니 작가가 아프리카의 민화를 번역한 뒤 강렬한 색채에 작화를 더해서 완성한 아동용 동화책인데요.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거칠고 야성적인 색감과 묘사가 가히 걸작이라 부를 만하다 라고 평가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귀신의 저주가 계속되어 결국 폐쇄한 터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산 중턱에 있는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참고로 과거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 씨가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이 워낙 유명한 심령 스팟이다 보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가. 뭐하러 가? 그렇게 터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을 목격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시하다 그러고 실망을 했답니다. 그때 한 순경이 아유미 씨의 차를 불러 세웠는데 그때 한 말이 아, 왜 위험하게 사람을 차 지붕 위에 태워서 다니고 있습니까? 아, 닭살 돋았어, 진짜. 아, 진짜 타지지 마, 좀. 아이. 아이. 누구 있지, 이 안에? 야, 저 캐멜 좀 보고 와. 딸랐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터널을 뚫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어 무참히 혹사당하고 사망까지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령들이 원한에 사무쳐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터널 자체가 워낙 후미진 곳이라 더 흉흉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누나키 터널 폭행 사건이죠. 1988년 이 터널을 지나던 20살 우메야마군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불량 청소년들이 이 차를 잡아타고 우메야마 코이치를 집단 폭행한 뒤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4년 신이누나키 터널을 개통시키면서 대신 구 터널 입구는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누나키의 저주가 옮겨간 것일까요? 새로 개통한 신이누나키 터널에서도 밤늦게 차를 얻어 타려는 불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트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있는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온 사람이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인은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갑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아, 보기 싫어. 아, 저건 너무 악취입니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인데요.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감이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현의 학군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을래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구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아,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진실. 아,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1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시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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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갑자기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아,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줬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인형 별로 집에 별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인형 나도 좀 무서워요. 중학생 때인데 제가 자는 방에 앞에 그 곰돌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뒤척여서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곰돌이가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거야.
눈을 굴렸구나. 날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더라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네. 엄마를 안고 운 적이 있어요. 일본 지바현의 이치카와 시. 주택가 한가운데 음침한 기운을 뿜어내는 숲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데요? 옆에 사람도 있고. 자전거 저렇게만 해도 되죠? 근데 오토바이랑. 공원도 휴식지도 아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숲.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숲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숲의 이름, 야와타노 야부시라즈. 역시 출구를 모른다, 길을 잃었다 라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약 18m. 전체 면적이 아주 작은 숲입니다. 엄청 작은. 그러게. 그렇다면 대체 왜 이곳은 접근할 수 없는 금기의 숲이 된 걸까요? 아니 뭐 쑥 내다보면 끝까지 다 보이겠구만. 왜 안 되는 거죠? 먼저 숲의 입구를 살펴보면 도대체 누구를 모시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야부시라즈 신사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숲의 정체를 아는 주민들은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400여 년 전 에도 시대 때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입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도 시대에 세워진 커다란 출입 금지 비석이 숲의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죠? 그런데 원래 또 하지 말아라, 가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그렇죠. 심리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의 너튜버들이 실제로 이곳에 몰래 잠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이 있어서 혼자 보다가 울었습니다. 저 오열했어요. 이 숲에 대나무를 만진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거나 또 귀신이 출몰한다는 설 등 믿기도 힘들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 숲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일본 여행 중에 이곳을 지나게 되신다면 출입 금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찜찜하게 괜히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조심하세요. 절대로 하나코를 불러선 안 돼. 이번 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하나코의 정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늦게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키코는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아, 왜 학교에 혼자 남아? 꼭 이런 얘기 그렇더라.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뭐 귀신 보고 막. 화장실 혼자 가는 건 참아야 돼요. 네.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3층 화장실을 이용한 키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키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땐 모든 화장실 칸이 열려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 화장실 세 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친구일까 싶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오싹한 기운을 느낀 키코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복도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어떻게 갇혔네. 그러니까. 키코는 불현듯 혼자 있는 늦은 밤 학교 3층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하나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하나코야? 하나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세 번째 칸 화장실 문이 열리면 나타난 빨간 치마를 입은 의문의 정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우, 주저앉았겠다. 아우, 아, 다리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 아, 근데 하나코가 뭔가 화장실과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1879년생으로 알려진 소녀 귀신 하나코. 괴담에 따르면 휴일에 학교에 놀러온 하나코가 괴한에게 쫓겨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켜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진 건데요. 이 밖에도 굳게 잠겼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나코가 불쑥 튀어나와 변기 속으로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녀 귀신 하나코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요. 심지어 하나코를 소환하는 방법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코를 부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돈 뒤 세 번째 칸 앞에 서서 똑똑, 똑똑,
하나코 거기 있니? 어, 나 여기 있어. 하나코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들은 뒤 3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음침한 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코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일본에 가신다거나 혹은 일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사카 우메다 지하 상가에 위치한 세메광장에서 만약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만나신다면 절대,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게 눈 마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동네 일진, 동네 일진. 그 이유는 우메다 지하상가, 세메광장을 둘러싼 한 괴담 때문인데요. 2000년대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상한 제보들이 속출.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세메광장 분수 앞을 지나던 중 검고 긴 생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 여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의 여성이 A씨를 기묘하게 노려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A씨의 얼굴 앞까지 바짝 다가와서는요. 아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씨. 어이 씨. 아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씨. 어이 씨. 아. 너? 어 풍하다. 너 내가 죽일 거야. 여인의 눈동자는 흰자 하나 없이 온통 검은 자로 뒤덮여 있었어. 검은 자는 되게 무서워. 이게 무섭다. A씨가 겁에 질려 몸이 굳은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A씨를 구해줬고 붉은 옷의 여인은 그제야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섭다. 눈이 전부 하얀색이거나 전부 검은색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잖아요. 무섭지. 오싹했겠는데 진짜. A씨의 제보 이후에 온라인에서는 하나같이 세메광장 분수 앞에서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붉은 옷 여인을 봤다는 일명 붉은 옷 여인 괴담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괴담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나는 궁금해요. 보면 딱 이게 있잖아. 찾아보면 나오잖아. 소문에 따르면 과거 세메광장 근처에 붉은 옷을 즐겨 입는 악기짱이 살았었는데요. 악기짱의 연인이 그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자 악기짱의 원혼이 세메광장 분수 근처에서 계속 젊은 남녀를 노리는 거라는데요. 하지만 2019년 세메광장의 분수가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붉은 옷 여인 괴담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세메광장에 가서 붉은 옷 여인을 보게 된다면 절대 눈은 마주치지 말길 바랍니다. 일본 후쿠이현,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오시마섬. 오시마섬을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남성.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GPS 오류가 나며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그의 눈앞에 떨어진 검은 물체. 정말 소름 돋게도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뚝 떨어진 거지. 어디서 떨어져요? 말이 돼? 그가 이런 기이한 일을 겪은 이유. 바로 오시마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불문율처럼 전해져 오는 금기사항을 어겨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어겼길래 사람 머리가 떨어져. 오시마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금기 행동. 바로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 죽은 자의 세계로 옮겨져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만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거. 이거 굉장히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데? 어떡하라고 뭐, 도전? 이야, 저기 모터 없는 안 되는 데 같아요. 걸어서만 갈 수 있는 데 같아요.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야지. 그리고 두 번째 금기 행동. 자정에 이 섬의 빨간 다리를 절대 건너지 말 것. 밤에 오시마섬의 다리를 건너면 마치 물귀신처럼 죽은 자들의 팔이 몸에 달라붙어 물속으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저 정도 다리는 밤에 가긴 좀 무서운데요? 아, 너무 무섭지. 굳이 저런 얘기가 없어도 밤에 저길 가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 저렇게 흉흉한 괴담이 생긴 건지. 오시마 섬에 흉흉한 괴담이 떠도는 이유. 바로 이곳이 죽은 자들의 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시마 섬에서 가까운 곳에 일본의 해안 경승지이자 자살로 유명한 절벽 도진보가 있는데요. 아이고. 종종 도진보에서 자살한 시신들이 오시마 섬으로 떠내려와 그 혼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마 섬에 빨간 다리를 건널 때면 누군가가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냥 거기 안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실제로 모이기도 한다고 하니까. 시신들이 모이니까. 저기 갔다가 그런 걸 또 마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금기 사항을 어겼을 때 죽음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오시마 섬의 괴담이었습니다. 1982년 2월, 일본 현지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 뉴제펜 호텔 유령 소동. 폐허가 된 호텔에서 유령 목격. 이 뉴제펜 호텔에 나타난 유령은 국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도할 정도면 그 호텔에 뭐 진짜 유령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1982년 2월 8일 오전 3시 20분경 이 호텔에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화마에 많은 투숙객들이 쓰러졌고요. 일부 승객들은 유독 가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재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33명이 사망. 아유.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 호텔에 대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지 6일 뒤인 1982년 2월 14일 새벽 5시경 호텔 경비원이 지하 2층 기계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환기구 속에서 들리는 한 여성의 비명.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그리고 6일 뒤인 2월 20일 밤 10시경 이 호텔의 또 다른 경비원 두 명은 비상계단 6층을 둘러보던 중. 어? 지금 이 목소리 들리죠? 어, 저도 들려요. 여긴 우리 둘 뿐인데. 분명히 비상계단에는 경비원 두 분밖에 없었지만 분명히 들리는 정체모를 남자들의 목소리.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경비원들은 그대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와, 근데 두 명이 동시에 들은 거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명이 들었으면 야, 너 몸이 허한가 보다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화마에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본의 뉴제펜 호텔. 10여 년간 방치되다가 2002년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의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화재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들리던 유령의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는 화재로 희생된 이들의 피맺힌 절규였을까요? 이제는 부디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기자님들께 재밌는 게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의 중지와 약지를 엄지와 만나게 해서 여우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양손의 검지와 새끼 손가락이 위아래로 맞닿도록 잘 겹쳐줍니다. 그 다음에 접었던 손가락들을 쫙 펴주고요. 나 됐어. 그죠? 어. 요 구멍으로 딱 쳐다보면서요. 이 말을 따라하세요.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따라해보세요.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자, 이렇게 세 번을 외우고 손가락 사이에 요 구멍을 통해서 창문 보듯이 밖을 보세요.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뭐야, 왜 이렇게 불쾌한 기분 뭐야? 이 손동작은 바로 일본에서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 여우창문입니다. 아, 진짜? 아, 뭐야? 아니, 작년 정 기자가 나한테 이상한 시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아.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후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그런데 여우 창문이 말이죠. 처음부터 강령술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75년에 출간된 일본의 어린이 그림책 여우의 창에 이 손동작 내용이 실렸는데요. 그림책에는 손동작으로 만든 작은 구멍을 통해 바라보면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를 꿰뚫어보는 주술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귀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령술로 통한다고 합니다. 이 손동작으로 귀신들이 지나는 문이 열린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여우 창문을 따라한 뒤 구멍 사이로 하얀 물체가 지나갔어. 구멍으로 무언가와 눈이 마주쳤어. 이렇게 귀신을 봤다는 오싹한 후기가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게 여우 창문을 해본 사람들이 말하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약 여우 창문 안으로 귀신이 보였다면 즉시 손을 풀 것. 그 이유는 그 귀신도 당신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당신에게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 바로 손을 풀어주라는 거죠. 풀어주면 못 들어오는구나. 문이 닫히니까. 아, 문이 닫히니까, 오케이. 야, 소름 돋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여우 창문 구멍을 통해 사람,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 사람을 못 만든다고? 여우 창문 구멍으로 상대를 보면 이 여우 창문을 만든 사람, 본 사람 모두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부른다는 강령술 여우 창문 저주를 부르고 싶지 않다면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안 봐야 되는 사진이지. 에? 목이 왜 저렇게 꺾여있지? 평범한 방청객들 사이에서 유독 창백한 얼굴과 목이 90도로 꺾인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한 여성. 보기만 해도 섬뜩하시죠? 뭐야? 이 사진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일본인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90도녀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사실은 남편 때문에 목을 메고 자살한 원혼이래. 이 사진 심령사진이라고 하던데. 그녀의 정체에 대한 괴이한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섬뜩한 사진 속 주인공은 일본의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야, 또 있어? 어? 같은 사람인가요? 어? 뭔가 좀 모습이 다르죠? 완전 다르네? 그냥 평범한 사진인 같아 보이는데요. 90도녀로 추정되는 인물의 평범한 사진들이 등장하며 문제 사진은 왜곡된 사진이다. 순간적으로 잘못 포착된 사진이다라는 반응들과 함께 해프닝으로 일단락됐고요. 그 이후 두려움에 떨며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순간 정지된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였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진은 왜곡된 사진이었을까요? 그녀는 말이죠. 90도로 목을 꺾고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무리 찝찝하다. 짜증나, 진짜 하지마. 이번에는 한 연예인이 직접 겪은 생생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그맨 김연기 씨는 촬영차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일명 자살 우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이름부터 자살 우물이 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 우물로 가는 길에 만난 주민들은 촬영팀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촬영했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하지만 김연기 씨와 제작진은 일본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요. 깊은 산속을 걷고 또 걸어 문제의 자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살 우물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 우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을 불빛으로 비추어 보니 우물 안쪽에 벽에 우물 안쪽 벽에 가득한 손톱 자국들. 손톱 자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우물 촬영을 시작한 그때. 현기 씨, 그 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 피디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 사다리 있으니까 한번 그 타고 들어가 봐요.
하지만 김영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극구 거부했고요. 와, 이거 무섭다. 결국 더 이상은 촬영 불가. 그렇게 촬영팀은 철수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더욱 소름 끼치고 기묘한 상황. 아, 피디님. 아, 근데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건 너무했어요. 네?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제가 비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분명히 다른 제작진들도 그 PD가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를 똑똑히 들었는데 뭐야, 목격자도 다른 사람, 있어?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네. 그렇죠. 홀렸네. 자, 그래서 제가 기자 정신을 네. 발휘해서 아하. 김영기 씨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야, 김영기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일본이에요. 아,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 그때 기억이 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PD가 무슨 장난치는 줄 알. 그리고 그 전화가 그래서 온 게 소름 끼쳤던 게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네? AD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씨, 와, 진짜 귀신 거품, 있었나 봐. 거품을 물고 있었다고? 쓰러졌다고. 와, 제가 원래는 공포 영화 뭐 보는 거 즐겨보고 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있고 나서요. 네. 공포 영화를 십몇 년 동안 끊었어요. 그 정도로. 기묘한 일을 겪으셨지만 네. 큰 사고 없었고 네. 지금도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크게 액땜하신 거예요. 예. 지금 멘트가 거의 뭐 끝내려는 멘트인데요? 예, 저희도, 예. 저희도 일정이 있었어요. 예, 예. 예. 저희가 토크쇼가 아니라. 예.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후일담을 들으니까 더 오싹한데? 네, 김영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본인도 이제 에이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제 귀신은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너무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 1997년 5월 27일 새벽 일본 고베시 스마고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된 시신. 칼로 근 X자 모양의 상처가 있는 눈과 귀까지 찢어진 입까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피해자가 고작 11살 초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아,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보통 그렇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원한 관계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원한이 있겠어, 저 나이에? 저 나이에 혼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은 찢어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닉네임 사카키바라 세이토와 경찰을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경찰들아, 나를 잡아봐라. 어머,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유쾌하다. 사건의 잔혹성 그리고 도전장까지 보내는 대범함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을 건장한 3, 40대 남성으로 예상을 하고 수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6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있던 중학교의 평범한 재학생 14살 아즈마 신이치로였기 때문입니다. 아, 뭐야. 네. 자, 그런데 범행 조사 도중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체포 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아즈마는 원래 교문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서 앞에 두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을 남기 사이코패스. 뿐만 아니라 취조 도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들. 2, 3개월 전부터 4명의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찔렀고요. 이래요. 심지어는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와, 뭐지? 뭐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일본 국민들이 더 격분했던 건 당시 일본의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14세였던 아즈마는 그 어떤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 관동의 의료 소년원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04년에 퇴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즈마는 일본 열도를 다시 한번 또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2015년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수기를 출판한 겁니다. 자, 수기를 통해 범죄 당시 잔혹한 행위 묘사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줄줄이 늘어놓아 피해자 유족들은 또다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책은 발행 2주 만에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매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살인, 일본판 악마를 모았다였습니다. 2005년 10월, 일본 시즈오카.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여고생. 어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어머니가 2-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자, 언뜻 보면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너무 무섭다. 자, 일기는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인 일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독극물인 탈륨을 컵 안에 발라서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 둔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끔찍하고도 주도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소녀는 16살의 여고생.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그저 얌전하고 또 성실한 우등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그냥 화학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잔혹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 체포 당시 그녀의 방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이엄 영의 사진이 걸려있었다는 겁니다. 아유, 나라의 모방범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탈륨이라고 하길래 네.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독극물이 그러니까. 두 번 나오나 했더니 존경하는 사람이었군요. 모방범죄. 별걸 다 존경하네. 네. 일본 도쿄 키타이케 부쿠로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는 남성 하루카와. 하루는 회식 후 만취해서 귀가했습니다. 술기운에 멍한 기분으로 욕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누구야? 세면대 거울을 통해 하루카와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비친 겁니다. 아, 지겨워. 아니, 아까 혼자 산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조금 전에 봤던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 어떻게 무서워. 아, 내가 술 너무 많이 마셨나? 확해 보이네. 하루카와는 애써 술김에 자신이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고요.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와? 아, 요거 예전에 잠을 청했다고? 네. 내일 있으니까. 출근해야 되거나 그러면. 아, 바로 나와야지 무서우면은. 그런데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문 쪽에 서 있는 정체 모를 형체. 아, 그리고 그 형체가 한 걸음 한 걸음 아. 하루카와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씨! 에이씨! 하지 마. 아, 뒤보고 있는데 왜 그래? 아, 난 이번엔 조금 그냥 좀 괜찮았어. 아. 공포에 질린 하루카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발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길 바랐는데요. 하지만 아이씨. 그 형체가 하루카와 침대에 앉기라도 한 건지 침대 스프링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고요. 하루카와는 당장 이불을 집어던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지. 그런 거 아닐까? 예전에 영화 숨바꼭질에 나온 것처럼. 아, 너무 무서워. 그냥 이렇게 숨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 아, 그래, 기생충 그 밑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집에서 도망쳐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급하게 누른 하루카와는 순간 엘리베이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 돌아보지 말자. 돌아보지 말자.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지금 여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어둠 속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마치 일이 오라는 듯 하루카와 쪽을 향해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안 돼. 그러자 하루카와의 뒤쪽에서 엘리베이터 유리를 통해 봤던 눈이 빨간 소녀가 그 여자에게 달려갔고요. 그렇게 그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녀랑 여자라고 했잖아요. 네. 뭐냐지 뭐냐.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카와는 이 기묘한 일을 겪은 후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뭐야? 바로 얼마 전 아파트 인근 건널목에서 모녀가
전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아이고. 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아주 섬뜩하고 기묘한 사연입니다. 일본의 어느 무더운 여름, 취준생이었던 타쿠야는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알바라도 좀 해볼까? 이치고 이치의 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알바 구한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아, 내일 당장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기묘한 일들을. 형 뭐해? 응? 아, 형 얼굴 실화야? 아우,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오늘? 어? 아니 박사 사왔네, 왜 이래? 아니, 형. 누가 누구 보고 늙어? 얼굴도 안 보냐? 아, 그 얘기 합니다. 어딜 봐서 네가 내 동생이야. 네 얼굴이나 걱정해. 응? 응? 아, 완전 귀여워. 차은인가? 아, 모공 완전 없어. 아, 연습생인 줄. 정신 나간 동생. 아,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아, 커피 한 잔 할래요. 아니 근데 전 네. 조금 그런 게 이번엔 제 기사에 전현무 끼얹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긴장되던 찰나에 갑자기 나타나서 커피 한잔 할래요. 조금이라도 순위를 낮출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 하죠. 네. 중요한 순간에 끼얹어서 봤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네. 병원부터 가야 하나? 영감한테 끌려갈 뻔했어. 아, 갑자기 비가 오네. 야간에 못 간다고 해야겠다. 어? 잘못 걸었나? 아까도 2번으로 통화했는데? 말도 안 돼. 갑자기 사라진 번호. 평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던 다쿠야는 여관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플레이하는데요. 네, 이치고 이치의 여관입니다. 어? 분명 젊은 여자였는데?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갑자기? 알바 구한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맞아요.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뭐지? 아, 뜨거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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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 저런 거 없었잖아 아까. 뭐지? 이 신문 원래 이랬나? 왜 여기만 걸렸지? 와, 이게 뭐야?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뜨거워. 그러면 계속 그렇게 여관으로 부르고 있는 거구나. 그렇지. 물귀신처럼. 빨리 사람을 구해야 할 텐데. 이번엔 누가 오려나? 일본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방이나 집을 사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 실화고요. 이 사고 부동산에서만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건가 일부러? 왜? 왜? 어?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일본의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타니시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이제 무명은 끝이에요. 바로 사고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한 관찰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아, 방송 기회였구나. 아.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타니시. 그리고 타니시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건요. 과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사건의 현장이었던 한 맨션으로 이사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나 오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 네? 나랑 하나에도 오늘 뺑소니를 당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우연치고 너무 소름 돋는 현상이네요. 아, 그 집에 진짜로 안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봐요. 아,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요. 타니시는 심령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의문의 발광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하영거! 뭐야?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살아? 사람 어떻게 저런거 진짜 돈을 아무리 줘도 저거는. 아니, 그 궁금한 게 지금 이분, 그 타니시 씨? 네. 괜찮게 계시는 거죠? 설마.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도 타니시는 정말 귀신이 실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집, 이별 후 자살한 여성의 집 등 오직 사고 부동산만을 찾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고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동산에 사는 남자 타니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고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타살당한 집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어느 야심한 시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치키노와 마호. 심야 시간대인 만큼 손님이 적어 두 사람은 여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호, 혹시 도어벨 소리 들었어? 아니, 우리가 얘기하느라 못 들었나 보지? CCTV 모니터 속 잡지 코너에 머리카락이 긴 한 여성이 책장을 응시하고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정말 이상한데요. 아무런 미동도 없이 뚫어져라 책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여자 혹시 저 책 훔치려는 거 아니야? 의심을 품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여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분명 모니터로 봤을 때 잡지 코너 앞에 있었던 여성이 순식간에 남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알바생들이 여기로 올 동안에 다른 코너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훔치려다가 들켜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감에 휩싸인 두 사람은 조용히 계산대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왜? 그 이유는 말이죠, CCTV 모니터 속에 화면을 쳐다보던 치키노와 마오가 반사돼 보였는데요. 그런데 화면 속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아까 그 여성의 얼굴이 반사돼 비쳤던 겁니다. 야, 이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꼼짝도 못하잖아, 그럼. 완전 꼼짝만 하지. 자, 몇 분 뒤 모니터 속 정체불명의 여성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제야 안심한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CCTV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는데, 보지 마라. 바로 그때 잡지 코너를 비추던 화면에는 아까 그 의문의 여성이 카메라를 보며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었습니다. 공포마니아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곳이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공포마니아들, 강심장들조차 학을 뗀다는 유명한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F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전 저기 갔다가 갔어요? 저기 이제 강남시장 갔었어요. 그 타러 저걸 봤어요. 네. 못 들어왔어. 눈에서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나 안 간다고. 뭐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예? 네?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떡해. 다음 특집은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 풀리면. 가야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가 너무 무서워. 근데 저기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폐허가 된 병원을 컨셉으로 한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무려 약 9,9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에 55개 방, 96개 문, 273개 계단으로 구성돼 세계에서 보행거리가 가장 긴 귀신의 집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서운 걸 떠나서 길어요. 아, 저기 일단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 귀신의 집 전율 미궁에서는 아우, 귀신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큰 소리치고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를 하는 이용객들이 속출. 그래서 따로 탈출구까지 마련돼 있고요. 탈출구.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귀신의 집을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직원들마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요. 너 아까 계단에 있었지? 계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뭐? 난 넌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그럼 아까 계단에 있던 도대체 누구야? 직원들이 진짜 귀신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목격한다고? 귀신?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전율 미궁에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 10시, 출연자 혼자 전율 미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상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는가 하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출연자의 발목을 만지기까지. 와. 실제로 겪은 겁니다. 퇴근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뭐 TV 방송도 됐고 출연자들이 네. 여러 명 목격한 거면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너무 무섭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진짜 귀신이 있다는 논란이 많자 2007년경부터 전율미궁 한켠에 사당을 마련해서요. 직원들이 귀신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하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의 집 전율미궁.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지난 4월 15일 밤 12시 50분 두 남성은 일본 미야자키현 에비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된 그린 힐즈 호텔로 향했는데요. 두 남성이 이곳을 찾은 이유, 이 그린 힐즈 호텔이 유명한 심령 스팟이기 때문이었죠. 저 건물 자체가 포스가 네. 포머도 나오네요. 들어와, 들어와. 1992년 영업 종료 후 그대로 방치된 그린힐즈 호텔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물이 흘러내려서 그야말로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의 폐가 체험, 또 담력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분명 뭐가 빠르게 지나간 걸 봤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런 귀신 목격담이 이어져 그 뒤 더욱 포스턴트와 공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심령 스팟으로 이름을 알렸던 것이죠. 아우, 진짜 아우, 저기는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다. 안 나와도 들어갔다 오는 것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아, 난 안 들어갈래요. 조심스레 호텔 1층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두 사람. 에이, 뭐 심령 스팟이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6층. 그런데 저거 뭐야? 6층의 한 객실 문을 열어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간 두 사람. 이들이 6층 객실에서 본 것은요, 다름 아닌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어머나. 저? 자,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로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 완전히 백골화된 시신이었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귀신 나오는 폐 호텔로 유명했던 곳에서 정체를 모를 시신까지 발견되자 정말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숙자가 폐 호텔에서 지내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지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굳이 이곳에 일부러 시신을 보란 듯이 유기했다는 것도 의문점이 많은 주장이었죠. 자, 일본 유명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 그 시신은 대체 왜 폐 호텔 6층 객실에 있었던 걸까요? 제목 그대로 영화의 주 사건은 주인공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대체 누구한테 오는 전화냐? 바로 나 자신. 본인이 설정한 벨소리가 아닌 다른 벨소리가 울렸을 때 바로 이때 음성 메시지가 도착을 하는데요. 그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면 자신이 죽는 순간의 소리를 미리 듣게 되는 겁니다. 뭐야? 자, 그렇다면 착신아리 속 귀신은 대체 누굴 타겟으로 삼느냐? 휴대폰 속에 연락처 리스트가 쫙 저장이 돼 있죠. 그 중에 랜덤, 아무나. 그래, 누구는? 운이 나쁘면 다음 타자가 되는 거죠. 어우. 아. 그런데요, 이 영화 착신아리를 더 무섭게 만든 건 뭐니 뭐니 해도 사운드. 천식 반자형 흡입기의 소리, 발톱 깎는 소리. 하지만 극강의 킬링 파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들리는 극한의 공포 사운드. 진동으로 해놓랬잖아. 아, 이게 되게 무서운 소리가 아닌데 그게 아닌데, 너무 막 그 상황이지. 오싹오싹하게 그렇죠. 하는 게 있어요. 맞아. 아, 진짜. 아, 자꾸 주변 자꾸 쳐다보게 되네요. 진짜 그 뒤를. 아, 이게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 전조가 그렇죠, 느껴져요. 그렇죠. 이 음악을 들으면. 홀로 남겨진 어두운 방 안. 그런데 갑자기 TV가 켜지며 그리고 화면 속 우물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눅눅하게 젖은 듯 습기 가득한 몸이 가까워지더니 기어코 TV 밖으로 그리고 온몸의 관절을 꺾으며 당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어우, 저 봐봐. 야, 좀 몇 번씩 봐도 저거는 어휴. 1998년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링. 영화는 어느 날 비디오를 본 네 명의 학생이 같은 날 의문의 죽임을 당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간지 기자 레이코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저주의 비디오를 보면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이미 비디오를 본 후였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녀.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들 유이치마저 이 저주의 비디오를 보고 합니다. 네, 비극이었죠? 맞아요. 네. 유이치! 끝나지 않은 메비우스의 띠, 비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저주 소재. 내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봐야 하는. 그리고 시종일관 스산한 분위기, 신경을 자극하는 불쾌한 사운드까지. 그 어떤 귀신이나 살인마보다 영화 링 속의 사다코가 센 이유, 세상에서 가장 느린 귀신입니다. 맞아요. 가장 슬로울리한데 공포감 조성은 최고. 야, 볼 때마다 똑같은 리액션이 나온다라는 건 네. 정말 아 공포 영화도 제대로 골랐네요. 아, 지금 영화 소개해 주시는 분이 너무 놀랐네요.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배우 신은경, 정진영 씨 주연으로 리메이크 됐었습니다. 제목에 외자는 안 된다, 일본 영화 리메이크는 안 된다, 이 모든 금기를 다 깨고 전국 관객수 60만 명을 동원해 흥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링에 사다코는 누가 있을까요? 전도연 씨. 전도연 씨. 전도연 씨. 땡! 아닙니까? 염정아 씨죠. 염정아 씨. 염정아 씨. 땡! 아, 아니에요? 아, 어. 배두나 씨. 배두나 배두나. 역시. 그렇죠. 사다코가 뭐 이제는 월드스타로 아, 등극한 배두나 씨였군요. 또 할리우드에서는 캐러비안의 해적의 감독으로 유명한 고어 버빈스키 감독이 연출, 킹콩과 버드맨의 주인공으로 친숙한 나오미 와츠가 주연을 맡아서 2002년에 개봉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리메이크 공포 영화 흥행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판 링은 일본과 한국처럼 성인 사다코가 아닌 네. 소녀 귀신이 오, 너 얼굴 봐. 저 얼굴 봐. 네. 저기 미국판이 저기 미국판. 저기 미국판. 당시 사마라 역의 데이비 체이스는 13살이었는데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을 다 제치고 네. 제12회 M채널 영화제에서 최고 악당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임팩트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축하해줘야 되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본 분들은 미국판이나 뭐 한국판, 뭐 일본판 나눠서 골라서 보는 또 재미도 있겠네요.